사랑이 동물 앵무새. 얘들아, 만약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? 사람의 말을 하는 동물이라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?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진짜 있어. 과연 어떤 동물일까? 맞아, 바로 앵무새야. 오늘은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는 동물, 앵무새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. 앵무새는 주로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동물이야. 흔히 앵무새 하면 화려한 깃털을 가진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사실 앵무새는 종류도 크기도 다양해서 깃털의 색은 다양해. 깃털 색이 참 예쁘지? 앵무새는 지능이 높은 새야. 거기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어. 사람과 달리 기관 구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근육이 존재해서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소리도 따라낼 수 있어. 하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말을 아예 못하거나 옹알이 수준으로 말을 하는 새도 있다고 해. 앵무새는 대부분 초식을 중심으로 하는 잡식성 동물이야. 하지만 간혹 크기가 큰 앵무새들은 작은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기도 해. 앵무새는 개인이나 정식 기관을 통해 분양받아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어. 하지만 앵무새는 지능이 높고 수명도 길고 정서적으로도 발달된 사회적 동물이라서 꾸준한 지적 자극과 사랑이 필요한 동물이야. 그래서 애완동물로 입양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. 지능이 높아서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이라고? 맞았어! 바로 앵무새야!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른 동물 친구와 함께 다시 만나자. 그럼 안녕!